마땅히 알라 앉아 여실공이니까 반야심경의 도리와 같은 말이죠. 마땅히 알라 친여의자상은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걸 다 떠났어야 일체 연법이 불상이죠. 일체법 차별을 상을 떠난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상대성을 다 초월한 거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모양이 있는 것 아닌 것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 아닌 것도 아니라 사구를 다 떠났죠. 예?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그런 사구를 다 떠났어요. 말을 한번 끄집어 내면은 네 가지 문제가 줄줄이 엮어지죠. 그게 사구요, 사구.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 그런 사구를 떠났어. 이 사구 절백비라. 사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펼쳐지면은 백비가 되거든. 백 가지 그런 거. 그래서 여실공은 바로 이삭구 여실공 진여에서는 사구를 떠났고 백비도 끊어졌어. 백비를 초월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삭구 철백비요. 사구도 떠나고 백비도 끊어졌어. 그래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 있는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상 없는 것 아닌 것도 아니다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있다 없다 모든 그 있다 없다 두 가지 상 다 아니다 말이야. 거기는 유무에 대한 사구를 떠났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일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일지에 대한 사구죠. 일상은 동일한 모양이 일상이죠. 같은 거. 이상은 동일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일상의 반대말이 이상이죠. 예? 다른 문양이니까 이거다고 이거다고 같으면 일상이고 동일한 거. 일상이 아닌 것이 이상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것 같고 깜박깜박해요. 반대말이요. 일상과 이상은 숫자적인 일로 보지 마세요. 또 일상 아닌 것도 아니며 이상 아닌 것도 아니며 일과 이 두 가지 모양이 다 아니야. 모두 다 아니죠. 무한의 빛을 쓰니 무색생형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런 식으로 또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또 비유 비무 그런 등등 내지 총괄적으로 모두 다 말하건대 일상이나 이상이나 또는 유상이나 무상이나 모두 그런 것들은 그것이 일체 연법이죠. 일체 연법은 일체 중생들이 써 허망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모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지 않는 것은 진여의 도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 진여에 이탈하는 것 진여를 위배하는 것이 불상응이죠. 그러므로 공이 된다고 말하면요. 그래서 여실공이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허망한 마음을 떠나고 보면 실로 가히 공함이 없기 때문이다. 허망한 망상분별 떠나고 보면 뭐 공했다고 할 것까지도 없죠. 허망한 마음을 못 떠나고 허망한 마음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했다고 한 거지 허망한 마음 생각을 떠나고 보면은 공했다고 할 것까지도 없는 거란 말이야. 등엄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원망 현재진 하면 망을 말해가지고 진을 밝히면 모든 진 망의 반대가 진실이죠. 허망을 말해가지고 진을 밝힌다면 원망 현재진 하냐. 그러면 진망이 동의망이니
친과 방이 말이야. 동의망이라. 원망 견제지하면 진망이 동의망이라 유비 진비진 이연이 문학 견속 견일이요. 능엄경은 좀 어렵죠. 그 전에 능엄경 보신 분들은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요. 어? 그래도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이런 정도가 기억이 날 정도면 보통 큰 불교 참 석학이 될 만하죠. 능엄경 배웠다고 어떻게 그게 다 기억나요? 나나 되니까 기억 조금 하는 거지. 나는 전문가라서. 망을 말하여 허망을 말해서 허망의 반대 진을 밝히거든. 그러니까 그 괴로운 것을 이해시키려면은 괴로운 것과 반대되는 낙을 대조적으로 말해야 하거든. 낙이 아닌 게 괴로운 거니까. 좋다는 것을 밝히려면 나쁜 것이 상대적으로 등장이 돼야 좋은 것과 나쁜 걸 대조를 해봐야 알지. 그와 같이 망을 가지고 진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 진과 이 진과 이 망 말하는 것이 둘 다 다 망이라. 꿈속에 꿈에도 꿈을 꾸지요. 꿈속에도. 그러면 꿈속에서 꿈 깨는 이야기 해봤자 둘 다 전부 다 꿈은 꿈이라. 어? 그와 같이 망을 말해서 진을 밝힌다면 진과 망이 둘 다 다 허망이다. 이건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 공부가. 오히려 진과 비진도 아니거니. 여기는 동사로 하고 이건 명사고 이거 두 가지는. 진이니 진 아닌 것도 떠난 거요. 본래 그 순수한 진리자리에서는. 오히려 진도 아니고 비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과 비진이 아니거니. 운하 견소견이니 어찌 견과 소견이 있겠느냐. 소견이겠느냐. 견은 능견이고 줄인 거죠. 이 견자는 견은 능견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견은 뭐겠어요? 소견은 보여질 바 보여질 물체 이것들이 소견이죠. 볼 바 대상물 눈으로 가령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 보는 것을 능견이라 하고 이 견자는 그리고 소견이라 하는 보여질 물체를 소견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가령 산을 본다면 산을 보는 것은 능견이 되고 보여지는 산은 보여질 바 소견이라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능견과 소견이 없다 말이죠. 여기 말처럼 능엄경에 안하는 따로 있는 걸로 처음에 생각했죠. 보는 것도 따로 있고 듣는 것도 따로 있고 보여지는 물체가 따로 있고 들려지는 이 소리가 따로 있는 걸로 일반 상식은 다 그렇죠. 일반 상식에서 깊이 마음을 깨닫는 그 천리에서 관찰해 본다면 두 가지 다 떠난 거예요. 절대적인 그 진여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다 초월한 자리요. 능과 소를 떠난 거요. 그래야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지. 능소의 관념을 떠나야 중도가 됐던 거예요. 중도. 중도란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 이쪽 저쪽에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생각은 벌써 중도에 이탈된 거예요.
좋다는 것도 떠나고 나쁘다는 것도 떠나는 그 마음이라야 어느 곳에도 기울이지 않아야 그게 중도라. 6.25선은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 선악과를 따먹으면 벌써 틀린 거예요. 선과를 따먹든지 악과를 따먹든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탄한테 유혹받은 거예요. 선과도 따먹지 않고 악과도 따먹지 않아야 돼.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진짜 그게 중도라. 그러니까 이게 다 견과 소견 상대적인 것이 선과나 악과 선악과나 똑같은 거 아니요? 선악과 안 따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서 못 따먹지. 있으면 다 따먹으려고 하지. 양귀비가 옆에 있으면 누가 그냥 목석같이 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따먹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능견, 소견, 중생들은 중도에서 마음이 이탈해가지고 중도가 아닌 세속적인 그런 속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망견이거나 그렇게 좋지 못한 그 아까 말한 연법에 오염되지. 일체 연법. 일체 연법은 벌써 순수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한 일체 연법은 오염된 불순하게 변해진 변질된 것이 일체 연법이라. 본래는 흰 천도 여러 가지 그 빨강이 검정이 물을 받으면 본색이 벌써 바뀌어버리죠. 그와 같이 변질된 것들이 범부 중생들 일체 연법에 완전히 그냥 매혹당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마귀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마귀가 하는 짓을 좋아하는 것은 다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 진여의 자성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상도 아니고 없다는 상도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 모든 상도 아니고 또 동일한 상도 아니고 동일치 않는 다른 차별의 상도 아니고 동일과 차별의 모든 상이 아니다 말이죠. 모두를 다 떠난 거죠. 내지 총설 가면은 94페이지입니다. 지금 94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일과 이의 구상이 아니다 말이죠. 내지 총설하건대 일체 중생이 허망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생각에 찰나찰나 모든 생각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내는 그 생각으로 분별함이 있어가지고 모두 그 진여문에 진여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응이라서는 부합이요. 부합과 합치와 순응하는 것이 상응이요. 육아란 말이 상응이라는 뜻 아니요? 육아사지론 하는 거. 육아를 요즘에는 요가라고 많이 말하죠. 한자로는 육아. 요즘에는 요가 하는데 이게 바로 육아를 요가라고도 해요. 이걸 번역하면 상응이라고 번역해요. 상응. 상응은 부합한 거, 부합 또는 일치한 거 또는 순응하는 거, 적응하는 거, 합치가 된 거, 비슷하지 않나? 합치된 거, 이것들이 상응이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정신 통일이 되는 것이 요가 바로 상응이다. 정신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그건 상응이 아니에요. 정신 통일이 되는 게 상응이라. 삼매와 같은 거죠.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라고 말을 함이거니와
그래서 여실공이라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여실공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차원에서 모두 아니라고, 모두 다 공했다고, 텅텅 비었다고 말한 거죠. 비었다고 하니까 그 진여 자체까지도 없는 줄로 착각하기 쉽죠. 비었단 말은 이 그릇이 빈 그릇이란 말이지, 이 그릇에 다른 물체가 없다는 것을 빈 그릇이라고 하지, 그릇까지 없는 게 빈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진여의 마음이 비었다고 한 것은 진여의 불순물, 여러 가지 잡념, 망상, 지저분한 그 순수하지 못한 오염된 그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할 뿐이지, 진여 자체가 없는 것을 가리킨 것은 아니라, 이 그릇이 없는 것을 빈 그릇이라고는 안 해요. 이 지저분한 똥오줌 같은 것을 담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이라고 한 거예요. 진여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의미로 여실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허망한 마음을 떠나고 보면은 실로 가히 공할 것도 없어요. 비었다고 할 것까지도 없죠. 빈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비지 아닌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었다고 설명을 할 뿐이지, 허망한 망상 분별 망심을 떠나고 오면은 비었다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자기 아들 딸이 그릇된 짓을 하니까 부모가 야단을 치는 거지. 그릇된 짓을 안 하는데 왜 야단을 치겠어? 어? 그릇된 짓을 안 한다면은 아들 딸을 누가, 어떤 부모가 야단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하니까 야단 치지.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허망한 마음이 분별을 일으켜서 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여실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허망한 그 생각을 떠나게 되면은 비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실공은 끝났고 여실불공을 설명합니다. 진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실불공, 두 번째 여실불공이요. 말한 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보리 존자는 탄생할 때 부처님의 상수 제자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수보리는 탄생할 때 자기 집안의 가구랄까 여러 가지 집안의 모든 창고에 물건들이 텅텅 비었잖아요. 해공제일이기 때문에 공돌이를 아는데 가장 뛰어난 수보리. 그건 여실공의 도리를 그대로 탄생할 때 좋은 서광으로 좋은 징조로 보인 거죠. 수보리. 수보리는 부처님의 그 제자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요. 그러나 제자인데 이분은 해공 제일이라 공한 도리를 공도리를 아는데 첫째 가는 제자예요. 부처님은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 제일이고 하엄경은 금강경에 나오죠. 하엄경에 나오는 선제 동자는 또 대조적이요. 선제 동자는 성불을 했는데 선제 동자 이분은 문수보살에게 발심해 가지고 성불했는데, 이분은 탄생할 때 자기 집안의 금은 칠보 온갖 그 여러 가지 보물이 광에 가득가득 찼어요. 여기는 이제 여실공이구만요. 예를 들면 여실공 도리를 그대로 나타낸 그런 진리의 상징적 선제고, 선제동자는 여실불공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선제동자가 더 좋다고 하던데, 집안에 금은칠보 보물이 가득가득 찬 것이 좋다고 여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요. 마음을 가난하게 써야. 가난하다는 말은 텅텅 빈 것을 말한 거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다 놓아버리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요. 불교나 기독교나 그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 설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도의 선수 작빈인의 도를 배우며 모름지기 가난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공의 도리죠. 학도의 선수 작빈인. 도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가난한 것부터 배워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참 제대로 되는 거죠. 학빈 빈후에 도방친이라 가난한 것을 배워가지고 가난해진 후에 도가 비로소 자기와 친해지게 된다. 중국 사람들이 치를 긴 거예요. 일조의 체득 성빈도 하면 하루아침에 체득을 해서 그 가난한 그 도리를 그 진리를 체득하여 일조의 체득 성빈도 하면 가난한 도를 이루면. 그래서 옛날 수행자들이 자기를 말할 때 빈도란 말을 많이 썼죠. 도교에서나 불교에서나 하루아침에 그 도리를 체득하여 가난한 도를 이루게 되냐. 그러게 되면 그 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도 작용은 도용은 환저 환여 빈저이니라. 도 작용은 가난할 적 사람이나 똑같아. 마음에 텅텅 비가지고 마음에 잡념 분별이 없어요. 도용이 도 그 작용이 또한 또 가난할 적 그 아무것도 없는 돈 한 푼도 없는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돼요. 마음이 항상 비어서 본래 무일물 마음속에 무슨 나쁜 생각이나 좋은 생각이나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심도인이 돼가지고 텅텅 비었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한의 큰 덕, 무한의 공덕, 성덕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의 그 무진장의 보배를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찾게 되겠죠. 말한 바 불공 진여지요. 여실불공. 그것은 이미 법체가 법은 진여의 법체 일체법이라고 봐도 되고 일체법의 그 본체가 공하여 허망이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서 허망은 없어 진실뿐이지. 앞으로 이제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되면은 블랙홀을 개발하면은 우리 공해 문제, 공장의 폐수 오염된 것 전부 다 없앨 거예요. 이제 블랙홀의 원리가 있거든. 코킹 박사가 말한 거 원래 그 블랙홀이란 건 텅 빈 자리 아니요? 마음의 빈 자리. 그 원리에서 이런 물체로도 이런 우주 공간에도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도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전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다. 산이나 물이나 돌이나 쇠나 나무나 전부 다 우리 본래의 자성 속에 그런 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면 되는 거이고 불가능은 못 할 때가 불가능이지 할 때는 불가능은 없는 거지. 그것이 이제 취급하죠. 블랙홀 개발한 거. 블랙홀을 우리 전기 쓰듯이 쓰면은 이 공해 하도 걱정될 게 없어요. 청정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 인간 생활에 크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무진장으로 있어요. 지금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이 없기 때문에
곧 이 진심이 참마음이 항상하고 변치 아니야. 참마음이 바로 진여 아니요? 진여는 늘 영원히 변치 안 해가지고 청정한 법이 아주 깨끗한 법이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은 원만 구족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그대로 가득가득 다 차 있단 말이야. 둥근 달같이. 그러므로 불공이라고 이름 함이연정 직명 불공 이연정 이연정으로 바꾸죠. 그러나 또한 유상가취가 없음이 어떤 상이 있어서 가히 취할 것은 없어. 불공이라고 해서 어떤 상이 있는 건 아니다 말이야. 청정한 모양이지. 왜 그러냐 하면서 생각을 떠난 경계는 우리 중생의 망상 분별 잡념을 떠난 그 경지는 말이야. 유징상응군이라 오직 징득해야만 그걸 체득해서 성불을 해야만 도를 이루어야만 체험을 하는 것이 징이죠. 체험해야만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체험하기 전에는 모른다 말이야. 법성계에도 나오죠. 징지소지 비여경이라. 진성심심 극민로 뭐 불수자성 수연성 뭐라 하더라.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무상 절일체 그 다음에 징지소지 비여경이죠. 그 말과 같은 말. 그 자리는 법성은 그 자리 진여 그 자리는 이름도 없고 또 본향도 없고 아까 여기서 그런 말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무명무상 절일체 일체가 끊어졌어. 일체 연법이 다 없는 거예요. 아까 일체 연법이 다 없단 말이야. 아, 망은 본래 공했다는 거죠. 일체가 이삭구 절벽비 그와 같이 이름도 없고 본향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졌으니 그런 경지를 그러한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지로 소지지 유징상처럼 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가 있고 징지소지 징지로 알 바요 비여경이라 그 밖에 경계는 아니다. 징지가 아닌 어떤 사고 또는 인식 판단 여러 가지 그런 그 달리 생각하는 그걸로는 알 수가 없다 말. 이 말이 유징 상응군이라는 말과 같죠. 오직 징득해야만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유징 상응이라 징득하기 전에는 모른다 말.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고 서울 가본 사람이라야 서울 전경을 알지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 알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거기까지 해서 진여문이 다 끝났어요. 이제 침진여문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신생멸문이요. 지금 해석분의 현시정이죠. 현시정의에서 침진여문은 다 끝났고 신생멸문이 남았어요. 조금 이제 쉬었던 자 하죠. 이제 항상 하니까 지겹다고 하던데 좀 이제 생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진여문은 좀 간단하죠. 이원진여 말 떠난 진여하고 말에 의지한 진여 여실공과 여실불공 그렇게 설명을 두 가지만 했죠. 그런데 이제 생멸문에 가서는 복잡합니다. 생멸문이 제일 많은 분량이 있고 생멸문에 가서 묘가 더 있어요. 우리 중생의 현실은 생멸문이니까 진여문은 이상의 세계고 쉽게 말하면 이상의 세계는 언급을 적게 했고 우리 현실세계 우리 중생들이 위치하는 생멸문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